checking out the scene.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You know I keep it cool. I prefer to stay in the cut. Don't want no attention on me.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순하게 한번 블라우스를 입고 와봤습니다. 청순한가요? 오늘 메이크업은 제 옷과 머리에 맞게 2022년 요 하반기에 딱 맞는 촌스럽지 않은 그런 되게 예뻐지는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자연스럽게 이목구비가 교정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메이크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렌즈는 렌즈타운의 라일리 로즈 카카오입니다. 요즘은 막 옛날처럼 그렇게 막 화려하고 진한 메이크업을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좀 트렌드가 되게 자연스럽고 소프트한 메이크업을 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 코 시국을 좀 많이 탈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 부문에서도 립이랑 그리고 베이스가 다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그런 점을 많이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2022년 트렌드에 맞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완전 스킨케어부터 화장 잘 먹는 스킨케어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듀이트리 패드고요. 이거는 집에 있던 거 가지고 왔어요. 잘 있죠?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라가지고 제가 바리바리 바리스타를 못했거든요. 이 듀이트리는 제가 써봤던 패드들 중에 가장 면이 좀 자극성이 없는 면에 속해요. 그래서 피부에 아무리 문대도 전혀 꼬칠하지가 않아. 뭐야? 솜사탕이야? 오늘은 제가 요즘 제 애정템, 추천템들과 함께하는 만큼 좀 추천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앰플은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바디셀러스의 메이크업 시너지 멀티세럼, 그리고 하나는 마몽드의 로즈 하이드라 글로리 앰플, 그리고 하나는 성분 에디터의 그린 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할 때 항상 앰플 같은 걸 꼭 사용하거든요. 앰플이 없으면 이렇게 제 수부지 피부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앰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세 가지 앰플이 요즘 메이크업 하기 전에 딱 쓰기 좋더라고요. 요거는 모공을 좀 조여주는 앰플이고요. 이건 그래서 밤낮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고, 요거는 완전 피부의 수분감을 쫙 만들어주는 얇게 촉촉해지는 그런 앰플. 그냥 피부가 물먹는 듯한 그런 수분 앰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딱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하라고 나온 앰플이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피부가 아무리 전날에 밤새고 술을 마셔가지고 막 피부가 썩어 있어도 얘를 발라주면 탁 피부 컨디션이 개선이 되는 느낌? 그래서 오늘은 얘를 발라줄게요. 왜냐면 제가 어제 가족이랑 한잔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썩어 있어요. 특히 여름에 이런 앰플 한 번씩 착 사용하고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되게 시원하고 수분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저는 메이크업 크림으로 네케르 FX 크림. 어? FX 나 진짜 좋아해. FX 아시죠? 네, FX 나의 첫 여자 아이돌. 또 다른 말 했어. 아무튼 FX 크림이랑, 그리고 이건 젤스텝의 베어 크림입니다. 짠! 이것도 휴대용으로 가지고 왔는데 둘 다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너무너무 화장이 그냥 촥촥촥, 그냥 아무리 내가 똥을 발라도 그냥 막 먹어버려. 이게 뭐야? 완전 마법의 크림. 그런 크림이에요. 근데 얘는 좀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최적화돼 있고, 얘는 여름 봄. 얘가 좀 더 가벼워서 얘가 이런 여름 시즌에 사용하기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요 네케르 크림을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스킨케어 마지막으로요, 정샘물 스틱을 꼭 사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얼굴에 착 발라주는 수분 에센스 스틱? 크림 스틱이라 그래야 되나? 좀 저같이 되게 피부 건조함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발라주시면 되게 편안하실 거예요. 이번 여름 스킨케어는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베이스 시간인데요. 이번 2022년 하반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쿠션보다 파운데이션을 이제 많이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파운데이션 신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청개구리이기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청개구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쿠션이 아주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입니다. 제가 톤업 선크림은 좀 뻑뻑한 감이 있어서 스킨케어를 잘 해주고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데일리하게는 손이 안 갔었어요. 근데 얘는 톤업 선크림치고 되게 묽고 윤광 표현이 잘 되기 때문에 사용감도 편안한 그런 선크림이더라고요. 손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도구들을 툴을 사용해가지고 발라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자, 이제 쿠션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쿠션은 클리오의 킬커버 진정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쿠션 중에요, 떠오르는 그 피부 표현 있잖아요. 그 탄탄하면서 세미매트한데 되게 얇고 속광은 가져가는 피부 표현을 해주는 쿠션은 제 기준 요 두 개가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이건 데이지크 에어 블러핏 쿠션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그래도 좀 제 피부에 더 맞는다를 고르자면, 이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수준의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조금 더 성분이 편안한 진정 쿠션을 사용하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피부가 썩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부가 썩은 기념 요 킬커버의 진정 쿠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둥글려가면서 발라주세요. 한쪽을 커버를 했는데 저는 요 느낌이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반딱반딱하니 살짝 속광 나는 느낌? 자, 이제 잡티를 가려줘야 되는데요.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템 중 하나죠. 루나 컨실팟. 요거는 여름에도 정말 추천하는 이유가 건성분들도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샘 것도 잘 쓰는데 더샘은 좀 뻑뻑해요. 그래서 쓰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수분감이 있어서 바를 때 되게 쉽고 편안한데 픽싱력이랑 지속력도 빠지지 않아서 좋아합니다. 브러쉬를 사용해서 잡티를 한올한올 메꿔주세요. 자, 그리고 파우더는요, 이 두 가지를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멜리에, 아 이거 너무 나와서 직역템 중 하나인데, 베이키드 파우더고, 그리고 요거는 어바웃톤 파우더인데요. 아주 뽀송하고 나는 모공을 그냥 아예 블러 처리해버리고 싶다,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어바웃톤 팩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모공 같은 거 빡빡 채우기 싫어, 나는 그냥 좀 속광으로 갈래, 이러시는 분들은 이 아멜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베이스 느낌이 그래도 좀 완전 얇고 내추럴하게 완성이 됐거든요. 살짝 이 속광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이 내추럴 베이지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 쉐딩을 하고 이제 아이메이크업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요즘 코 쉐딩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고속도로 내듯이 쫙 일자로 코 쉐딩을 해줬었는데, 요즘은 제일 연한 컬러를 사용해서 눈 여기 바로 앞에 콧대 시작하는 여기 부분을 딱 건드려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기 건드실 때 주의점이, 여기 눈썹뼈 가까이 건드리시면 좀 인상이 너무 진해지고 T존이 살아나면 좀 남성성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터프해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앞머리 쪽 가까이 반원 느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선을 따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팔레트는요, 에스쁘아의 뎁스 팔레트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자연스럽게 꾸안꾸 눈매 교정에 맞게 나온 팔레트라서, 몇 개월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이 제품의 브랜드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고 안 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그냥 얘가 눈에 딱 보여가지고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썼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컬러가 싫었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생각보다 그렇게 엄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머, 어머, 이렇게 보니까 엄하게 나오네. 근데 얘를요,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뭐 잘 섞어서 쓰면 색이 되게 미트임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얘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뎁스의 요 맨 위쪽 뽀얀 핑크 아이보리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서 유분감을 살짝 정리를 해주고, 눈가에 약간 착색된 그런 제 눈가의 칙칙함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브러쉬로 요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 컬러. 이 컬러는요, 되게 투명한 뉴트럴 베이지 컬러인데, 이걸 양 조절을 잘 해서 바르면 예쁘게 딱 그 꾸안꾸 베이스 컬러로 올라오거든요. 눈 안쪽에서부터 살살살살 발라주면서 눈두덩이의 영역을 살살 넓혀주세요. 내 눈이 여기까지다 라고 우길 순 없잖아요. 약간 요 정도까지. 그리고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런 느낌의 뿔그스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코코아색이거든요. 야옅은 코코아색. 얘도 양 조절을 다 잘해서 한 겹만 쌍꺼풀 안쪽 위주로 살짝 발라줄게요. 텁텁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런 총알 브러쉬가 있으면 좋거든요.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삼각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억지로 웃어가면서, 앞에 내 상사가 있다, 앞에 교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웃어가면서 도톰하게 올라오는 살 밑으로 이렇게 슬쩍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조금 더 동그랗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쉐딩 컬러랑 이 컬러를 같이 섞어줍니다. 살짝 쌍꺼풀 라인이랑 눈 동공까지만 아주 옅은 양으로 음영을 약하게 줄게요. 음영이 너무 진해지면 텁텁해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제 이거는 삐아의 피넛 베이지 컬러인데, 그냥 그림자 색상의 아이라이너예요. 이거는 애교살에 그림자를 넣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노베브 펜슬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5호예요. 노베브 펜슬 중에서도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먼저 컨실러 스틱으로 애교살 부분 살짝 잡고 애교살 살린 다음에 펄 스틱 부분으로 살짝 사선으로 눕혀서 바르시면 잘 발리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애교살 부분을 살짝 밑으로 내려서 쓱 그어주셔야 돼요. 너무 눈 점막 가까이 찍 그려버리시면 이 삼각존 부분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서 펄이 오히려 눈을 되게 꼬막눈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최대한 여기 점막이랑 삼각존 영역, 여기 속눈썹부터 이렇게 삼각존 영역은 펄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해 보이는 컬러를 사용할 건데 이거랑 얘를 섞을 거예요. 이렇게 섞으면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렇게 얇은 펜슬로다가 눈 속눈썹 라인에 쫙 그어주세요. 아무래도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그어주면 눈매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트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로 해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이라이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밀크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빽빽하게 속눈썹을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라인이 속눈썹을 긁는 정도로만 이렇게 빽빽하게 안 채워도 되고 살짝만 이렇게 지나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꼬리는요, 이 투명한 느낌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할게요. 이거는 컬러그램 아이라이너 70% 거든요. 3호? 이게 일반 붓펜라이너랑 비교하면 진짜 묽은 컬러거든요. 이 컬러로 눈꼬리를 해주시면 귀에다 섀도우로 음영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꼬리를 살짝 뺄게요, 이 컬러로. 마지막으로 이 섀도우 팔레트의 제일 진한 컬러랑 쉐디 컬러 섞어서 여기 아이라인 넣어진 눈꼬리 부분에만 블렌딩을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라이너도 블렌딩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깜빡 속눈썹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너무 이거 잘 쓰잖아요, 다들. 이거는 꼭 써야 되겠어. 사실 핑계고요. 저는 이 속눈썹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속눈썹 영양제 좀 써볼까 해요. 보통 왜 속눈썹 영양제를 안 써가지고 속눈썹으로 돈만 열심히 써. 속눈썹으로 돼지저금통 다 날리고. 제가 이 깜빡 속눈썹 측에 여기 회사 창문 정도는 해드렸을 거. 하도 여기서 돈을 써가지고. 근데 오늘 얘도 좀 같이 써볼까 합니다. 이거 요즘 되게 뜨더라고요. 이거 톡톡 래쉬인데 얘가 뾰족한 모양이 아니라 W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 이렇게 가닥이랑 거미다리랑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붙여봤는데 이건 좀 요즘 SNS에 되게 돌아다니는 막 울먹울먹 메이크업 느낌의 막 가련한 펄들, 펄땡이 막 올려놓고 이런 거 이렇게 포즈해가지고 찍는 그런 사진 아시나요? 저 타지에서 날아온 것 같은 그 사진들의 그 속눈썹 같네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제 눈화장 마지막으로 살짝 그 밑밑에 보이는 애교살 쪽에 조금 펄을 넣으려고 하는데 되게 쉬머한 펄? 너무 화려한 입자보다는 쉬머한 펄을 추천을 할게요. 아주 눈동자 가깝게 칠하고 말게요. 펄땡이를 막 많이 안 올릴 거라서 이렇게만 해주셔도 이쪽이 좀 더 반짝반짝해 보이거든요. 오늘 제가 사용할 블러셔는 이 네케르 블러셔인데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아이유 메이크업 때 소개를 했는데 완전 몽글몽글한 컬러예요. 이거는 좀 코랄 핑크라서 특히 봄웜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블러셔 컬러인데 이 블러셔 자체가 그냥 막손, 그냥 똥손이신 분들도 톡톡 올려놓고 펴바르면 완전 뭉침 없이 되게 고르게 펴발라지는 블러셔라서 이걸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칠해주시고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 이제 파우더 블러쉬를 발라주는 편인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어요. 단델리온이고요. 이거는 롬앤의 애프리콘 밀크예요. 이거는 살짝 완전 살구 코랄이고 이거는 핑크 코랄인데 얘네가 다 명도가 좀 높은 애들이거든요. 밝은 블러셔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있는 크림 블러셔를 발라놓고 나서 이런 명도가 살짝 있는 밝은 컬러의 블러셔를 얘네를 감싸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 색감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핵심처럼 딱 박혀져 있고 이렇게 주변에 몽글몽글 뭔가 색감이 퍼지는 듯이 환하게 퍼지는 이런 느낌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이거는 웨이크메이크에서 나온 하이라이터고 완전 부드러운 색감의 하이라이터예요.
오늘의 립은 아주 그냥 인스타에 많이 보이는 그런 립을 해볼게요. 먼저 요 하트 퍼센트 립 펜슬이 필요한데요. 너무 기가 나더라고요. 너무 유용해요. 일단 저는 3호 오트 베이지 그 쉐딩 컬러랑 1호 피치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먼저 피치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피치 베이지 컬러로 제 흐리멍텅하고 초점이 없는 입술 라인을 그려줄게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입술 라인을 살짝 뭉개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뭉개지는 거 되게 유행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운 오버립 라인을 따놓고 피치 컬러 립을 좀 베이스로 깔 거거든요. 요거는 FMGT의 립 블러리즘 피치 앙고라 컬러고 저는 요 FMGT의 매트 립 라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매끈하게 발려요. 여러분이 저 그 쇼츠에 그 울먹 아이돌 메이크업에 립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뭐 여쭤봐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도 이 립을 사용한 건데 이 컬러가 아니라 다른 핑크 컬러였어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 컬러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 요즘 이 립을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봐봐, 나 입술 완전 각질 파티였는데 매끈하게 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바로 하트 퍼센트 오트 베이지 컬러를 사용할 건데 요거는 진짜 쉐딩 컬러예요. 입술 라인 부분에 특히 요 인중 부분 흐릿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아요. 이런데 입술 라인 밑에 하시면 아랫입술 안 도톰하신 분들이 확 도톰해져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트 퍼센트의 피치 코랄 립을 사용을 해줄게요. 요거는 립 펜슬이 아니라 립 틴트인데 글로시 틴트거든요? 그 매트 립과 그 글로시 립의 조화, 그 느낌 아시죠? 그럼 몽글몽글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웜톤 분들은 제가 방금 사용한 립 조합 진짜 필수템으로 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 깨진 나의 쉐딩. 불쌍해라. 쉐딩은요 필리밀리 요 펜 쉐딩 브러쉬를 꼭 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사세요. 이거 너무 편해, 쉐딩하기. 아니 쇼트 댓글에 어떤 분이 나보고 내 이중턱살에 이렇게 껴서 죽고 싶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저 이중턱 예전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얼굴살 요즘 관리 되게 잘하고 있어서 정말 갸름해졌어요. 저 예전보다는 바로 킬 먹이기 힘든 그런 이중턱이 돼버렸습니다. 눈썹은 요 딘토의 1x1 디파이너 레온의 아이브로우를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요렇게 한 올 한 올 좀 씹는 듯이 예쁘게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그런 아이브로우거든요?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렸는데 살짝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달라요. 왜냐면 그렇게 자랑을 하고 못 베기던 그 딘토 아이브로우를 이쪽 쓰다가 뚝 부러뜨렸거든요. 하지만은 당황하지 않지. 저는 또 하나를 가져왔었어요. 베네피트 브로우. 저는 제 자신을 정말 잘 알거든요. 아, 나는 무조건 깨먹을 년이다 싶어서 두 개씩 챙기고 다니는데 제 예언이 역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살짝 와인빛 마스카라를 쓸게요. 지금 제가 눈썹이 되게 화려하게 붙여져가지고 안 해줘도 될 것 같겠지만 색깔을 넣고 싶거든요. 얘가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마스카라예요. 진짜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눈이 좀 더 여리여리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언더까지 마스카라를 해주시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제 이걸 벗어야 돼요. 짜라롱. 나 테리우스. 나랑 바다 갈래? 나와봐 얘. 저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는데요. 오늘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청순한 무드가 잘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제가 최대한 되게 청순해 보이도록 노력하고 절대 메이크업이 예전 느낌이 안 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예전 느낌 나면 어떡하지? 아무튼 오늘도 제 메이크업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말 많은 제이미 보영 상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